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오늘은 103세이신 김영석 박사님의 인생문답, 100명의 질문에 100년의 지혜로 답해 주십니다. 김영석 박사님께 질문합니다. 박사님,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세 번째,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이세 가지 질문을 지혜롭게 답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젊을 땐 열정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은 노년은 보내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노년에도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까 찾아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문제를 맞닥뜨린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인들이 50년 전쯤에 이런 문제를 꺼냈다고 하네요.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후회 없이 살수 있을까? 일반적인 결론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공부해라입니다. 정신적으로 키우고 성장해야 하니까 공부하라는 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의 하나가 들어있고요. 다른 하나는 60세 이후에는 독서를 많이 하라는 뜻이랍니다. 내 인생을 살찌우기 위해서, 보람 있는 여생을 살기 위해서, 지식이나 생활 내용을 풍부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진 사회라면 어디를 가든지 독서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책을 읽는 사회와 읽지 않는 사회는 개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수준까지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독서하는 일은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사활동을 해도 좋고, 무슨 일이든 좋으니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인생 상담을 하는 할머니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네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권하는 게 뭔고 하니,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봉사활동 하라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 행복을 알아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거든요. 90세가 되기 전에 나 늙었다 하는 생각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90세쯤 돼서 나 늙었다고 하면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요. 세 번째, 60세가 넘어서 이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 새로운 행복을 찾는 방법은 바로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어진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생활 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계속 하는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고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90세쯤 되니까 고비였어요. 웬고 하니 두 친구가 먼저 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또 일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95세쯤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늙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신체가 늙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 신체 건강이 내 정신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내 정신이 내 신체를 이끌고 가는 것 같은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은 언제부터 늙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신력은 좀처럼 늙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50대쯤 되면 기억력이 약화되어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대신 사고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고력은 기억력보다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서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리더가 되는 것은 기억력은 멈춰지더라도 사고력, 창조력은 확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력하고 잘 준비하면 신체가 늙는다고 해서 정신력까지 늙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정신력은 내가 더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의사나 과학자들 가운데 뇌의 기능은 좀처럼 늙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실험도 그런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박사님,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노년의 고독은 젊을 때 느끼는 고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고독의 깊이는 얼마만큼일까요? 교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나는 예전에 고독이라는 병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을 때 이야기죠. 그때는 고독을 환영하는 편이었었죠. 고독은 창조의 원천이기도 했으니까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 존재의 특징은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사귐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나에게 답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린애들이 소꿉장난 잘하는 것 같은 일.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와 같은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귐과 대화가 끊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육체가 혼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고독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할 때는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색을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림을 볼 때는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어떤 사상, 예술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때이므로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신생활이 빈약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곧 고독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육체를 가진 타자를 찾아 스스로의 고독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간다든지 친구들과 모여 앉아 공연히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느끼는 고독은 자기 성장이나 자기 유지에서 오는 고독인데요. 이게 참 힘들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고독은 더욱 그렇지요.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
60세가 넘으면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키워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한 조건. 첫째, 공부. 공부를 안 하면 정신이 그냥 무너집니다. 둘째, 일. 일을 안 하게 되면 인간이 녹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과 공부의 교집합이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일과 공부, 취미. 삼박자 인생살이가 최고의 행복의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